이곳 돌밭도 참 좋습니다. 돌밭도 넓고요. 조금 탐석 필요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탐석해도 좋을 그런 곳인데 좋은 곳입니다. 이건 태양석입니다. 검붉게 태양이 들었네요. 돌 모양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문양이 못 떨어지게 좋네요. 한 폭의 수차를 보는 것처럼 그런 문양입니다. 모양도 좋고 수마도 좋고 좋습니다. 네, 이거는 월석인데 석중석이네요. 흰돌이 그리고 황색돌도 이렇게 박혀있고요. 중간중간에 흰돌이 있어서 월석으로 봐도 되고 또는 꽃돌로 봐도 되겠네요. 네, 좋은 돌입니다. 네, 이거는 첩경을 보여주는 그런 돌이네요. 좀 아쉬운 것은 모양이 잘 안 나네요. 물론 이렇게 포커도 떨어지게 연출할 수 있는 돌이지만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폭포석으로 봐도 될 그런 돌이네요. 흰색 폭포 아주 뚜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마모도 좋고요. 이렇게 신 문양이 들어있는데 어미 강아지와 새끼 강아지가 가고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지도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보면 아주 멋진 돌이네요. 문양석 청석입니다. 이거는 평석으로 봐도 되겠네요. 색깔은 연한 초록색입니다. 평석으로 봐도 될 그런 돌이네요. 바닥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문양석인데 정확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돌은 영월 동강 쪽에서 나오는
팥죽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코석이라고 하기도 하죠. 문양이 좋습니다. 이거는 월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수마도 모양도 바닥도 아주 딱 좋으네요. 이렇게 연출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양석인데 수마도 좋고요. 이렇게 검은 석질이 있는데 박쥐가 활강을 하고 있는 그런 문양을 하고 있네요. 네, 이거는 오석인데 중간에 다른 석질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보면 겐잔을 그늘돌입니다. 수마도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문양석인데 영혼에서만 나는 팥죽석이라고 할 수 있죠. 문양이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앞쪽, 뒤쪽 이렇게 보면 산수경을 보는 것처럼 그런 문양이 들어있네요. 예, 아주 멋진 돌 한 점 했습니다. 네, 이거는 석중석인데 흰색 차돌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나름 괜찮겠네요. 네, 이거는 인상석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한참 찌푸린 그런 얼굴이네요. 네, 이거는 영혼에서만 나는 돌인데 흰색 돌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월석입니다. 네, 이거는 문양석입니다. 석질도 좋고요. 수마도 문양도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돌은 원도 아주 거의 원에 근사하게 두께도 수마도 좋고요. 위쪽엔 그렇게 흰색 석재대 돌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물론 칼라는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름 괜찮은 그런 돌이네요. 좋습니다. 네, 이 돌은 첩산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수마도 좋고요. 모양도 좋고요. 자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괜찮은 그런 돌이네요. 네, 멋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죠. 병아리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문양석인데 문양은 좋은데 돌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오늘은 영춘에 나왔는데 날씨도 탐색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해는 이제 서산으로 진려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렇게 많은 돌을 탐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